두 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 첫 느낌 인상은 어땠어요? 아, 그래요? 서로의 첫 인상. 딴 그 동기들 빼고.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떻게 저 사람이 뽑혔지? 뭐 이런 첫 인상. 쟤는 어떻게 뽑혔지? 뭐 이런 느낌. 아니, 너무 이쁘다. 내가 먼저 얘기할까? 오빠. 궁금해. 처음에는 저기 되게 시문아 씨 스타일이었어요. 시문아 씨. 아이고. 시문아. 네. 그냥 한눈에 딱 보여. 그냥 눈에 들어오는. 이게 이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야, 현이야, 너 참 이쁘다.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얘가 뭐라 그러죠? 오빠, 나 지금 방구 나오려고 그래. 나 화장실 좀 갔다 오고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을 떨어뜨리는 거야? 그냥 말로. 아예 찾아가는구나. 아예 싹을. 얘를 좋아할 수 있는. 개인적으로 형님, 이런 분들이 오히려 나아요. 그런가? 그냥 이렇게 자르는 게 나아요. 잠깐만, 이러고 여지를 주는 게 더 기분 나빠. 맞아. 그래서 얘하고는 그때부터는 그냥 아니, 바로 형 동생. 오빠 동생이 아니라 그냥 형제. 그게 편하죠. 네, 그렇게 됩니다. 아니, 노현이 씨가 여성으로 안 느끼게. 노현이 씨. 저는 도환이 오빠를 봤을 때 그 평범한 군중들 중에서도 또 지극히 평범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정말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. 그런데 정말 오빠는 볼매예요. 보면 볼수록 네 그리고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써먹혀요. 경비 아저씨 됐다가 농사도 지었다가 네 뭐든 어디든지 꼭 껴요.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배역 드라마를 대본을 받으면 제 생각부터 난대요.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에 뭐 순경 1이다. 다 되니까. 1은 다 나야. 다 되니까. 첫 번째로 생각나니까 순경 1, 청년 1, 선생 1, 뭐 기자 1. 다 되죠. 저는 2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. 1이야. 거의 1, 기자 1. 맞다, 1만 해봤어. 그것도 우리 신인들 대현아 3 나하면 열받는다? 1 아니면 2까지는 대사가 2까지는 괜찮지. 2는 그래도 아, 맞아. 들어가세요. 이건 있어. 뒤에서 그냥 상사는 없어. 리액션만 하는 거지. 근데 저는 그래도 1. 대사를 했잖아, 1이니까. 아, 예. 그럼 당시 그 사진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? 아, 예. 어머. 아, 진짜. 진짜 흔한 얼굴이에요. 나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도 봤어요, 이것도. 아니, 나도 봤어. 나 어렸을 때 우리 그 동네 바보 형 하나 있거든. 좋은 형. 바보 형. 좋은 형. 오. 야, 누구? 누구 씨? 미스 코리아 나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저 때가 얘가 더 좋았던 것 같아. 오빠, 옛날엔 다 그랬어.